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에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거래도 쓸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 붙여놓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폼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되는데요. 폼에 해당되는 건, 이게 폼.jsp니까 폼에 인풋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폼 아닌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따로 저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개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JS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요. 저희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재 접근은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 파일 이름을 regular rg 뭐 ex.js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gular ex.js 써셨고요. 아, 이게 지금 또 드리미버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id 제가 지금 연결한 게 드리미버로 연결한 거 아닌데 한 번만 해라라고 시켜놨더니 이게 한 번만 eclipse라고 이게 뭘로 해야 되지? show me install. 아, 이거 필요 없고. 예, 없어. 예, 취소 해서 해야 되고. regular express를 더블 클릭하면, 아, 드리미버가 실행이 되나. 이런. 예. 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열기로 하면 오픈. 예. 디폴트 에디터. 오픈 시스템 에디터. 시스템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 예, 텍스트 에디터로 열었습니다. 결국. 시스템 에디터로 한번 열어볼까? 네? 아, 뉴, 아, 오픈에, 예, 제네릭 테스트 에디터. 예,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규 표현식만 저장할 거예요. 정규 표현식. 표현식 저장.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는 거고요. 앞에다가 rg라고 붙일 거고요. var 붙일게요. 변수이고요. rg 언더바 뭐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은 슬래시 두개 사이에다가 세미콜론 찍어서 작성을 한다. 아시겠죠? 시작을 합니다라는 의미의 것을 쓰셔도 되는데 꺽쇠 표시 달러 이렇게 쓰시면 시작과 끝 사이에다가 저희가 이제 뭔가를 작성해서 쓸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시작과 끝을 안 쓰면 포함이 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포함이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시작과 끝을 쓰면 꼭 이거와 매칭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고요. 점 쓰시고요. 근데 이제 세 자리 콤마 그다음에 그 타이틀이니까 100자리까지 뭐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선 사용을 하시고요. 세 자리 이상 작성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복사한 게 하시고요. rg 그다음 컨텐츠 부분을 하겠습니다. 컨텐츠 이런 것들은 자릿수만 좀 아시면 되기 때문에 세 자리에서 뭐 670자리까지 뭐 이렇게 쓰는 걸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이게 모든 문자를 대체합니다. 대체하는 글자에 해당되는 대표하는 글자가 점입니다.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 해당되는 거 쓰는데 이름은 이제 그 한글 이름이니까 알리지 그 다음에 네임인데 뭐 네임 언더바 KR 쓰겠습니다. KR 한글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하시고 한글 이름은 대괄호가 되고 사이에 가부터 가 대시부터 흰까지인데 두 자부터 열 자까지 쓸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면 꺽쇠 표시하고 달러를 빼시면 됩니다. 이런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패턴입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꺽쇠 표시와 달러를 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폼에서 맨 위에 저희가 폼.js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 있는 것을 이제 쓰시면서 요 관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JS 밑에 저희가 regular rg ex regular expression.jsp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죠.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자. 그럼 여기에 쑥 들어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이맨 앞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쑥 들어와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할수 있게 되시고요. 요구에 해당되는 것을 또 함수로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책
테스트 뭐 알리지 뭐 아니면 테스트 알리지 또는 테스트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냥 알리지 테스트로 쓰겠습니다. 그폼 JS에다가 이제 저희가 쓸때 항목에 대한 그 패턴 체크 하는 메소드, 항목에 대한 항목 패턴 체크 메소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펑션 쓸까요? 펑크션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쳐야 되죠? 얘도 그냥 체크라고 쓸까요? 체크 패턴 또는 체크 알리지 쓰겠습니다. 쓰시고요. 가로열고 括弧 사이에다가 뭔가를 받아야 돼요. 받을 때 저희가 이제 항목 들어가는 항목 이름을 한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디 받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받습니다. 이제 뭘로 해서 쓰는 것을 이제 받으시고 패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패턴을 그 뒤에다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패턴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패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메시지, MSG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순서는 요거 순서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법은 나중에 이제 if 해가지고 여기 체크 이렇게 쓰시는 것 대신에 체크 알리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여기 if점에 느낌표, 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지? 라는 것을 이제 쓰시고요. 맞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니까 return empty 대신에 return alice를 쓰시는 거죠. alice 이렇게 쓰시고요. alice 쓰셔라. alice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뭐 타이틀인데 제목이고 regular expression에 해당되는 것은 뭐 슬래시 했던 것처럼 그 alice underbar title 이런 거 넘기시면 되고요. 그 아까 전에 여기다 선언해 놨죠? alice.ex에서 여기 타이틀 선언해서 넘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기셔서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여기에 패턴 글자를 맞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타이틀에 해당되는 여기 내용도 여기다 쓰면 좋은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놓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제가 레귤러 이렇게 쓰시는데 뭐 VA라는 게더 쓰셔가지고요. 복사붙여넣기 할까요? 얘 거를 복사붙여넣기 하셔가지고요. 타이틀에 메시지, 언더바 MSG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까먹지도 않고요. 이렇게 매칭돼서 잘쓸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지? 세자 이상, 그 다음에 백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작성 이내로 이제 이렇게 쓰죠. 이내로 또는 뭐뭐을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백자 이내, 예, 세자 이상, 백자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요걸 이제 메시지로 출력을 한다는 거죠. 출력을 해놓으시고 변수를 잡으시면 돼요. 그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요걸 보고 여기를 작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언더바 똑같이 메시지, MSG를 따로 만드세요. 따로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놓으세요. 얘는 세자 이내고요. 세자 이상이고 이제 670자 이내. 이내로 작성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KR 언더바 MSG 이렇게 사용하시고 쌍따옆에 찍으면 되죠. 쌍따옆에 찍으시고요. 뭘로 했지? 얘는 한글인데 한글 두자 이상이고요. 이상 그다음에 열자 이내인데 공백 문자는 안 돼요. 이내 그다음에 공백 문자 제외입니다. 공백 문자 제외 되셨죠? 중간에 공백 문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한글로 두자나 열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메시지를 같이 넣어놓으세요. 같이 넣어놓으면 되게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이쪽에 그 form.jsp에서 이제 패턴을 하시고 메시지를 집어넣을 때 여기 있는 걸 갖다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regular underbar titl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regular underbar title underbar msg regular underbar
알리지 언더바 타이틀 언더바 타이틀 언더바 MSG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아니면 리턴 펄스를 내라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이제 소스를 긁어와야 되죠. 여기 폼점 XML에서 여기 소스 VAR 이렇게 해서 패턴 문자 쓴 것을 여기서부터 리턴 펄스까지 복사합니다. 아무거나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하시고요. 그다음에 폼.xml 여기 패턴하는 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는 리턴 트루입니다. 맨 마지막에 리턴 트루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리턴 트루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십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요게 지금 뭐죠? 요게 패턴이죠. 패턴이 이미 돼 있으니까 변수 선언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언해서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지우십니다. 이게 패턴, 레귤러 익스프레션, 아, 요거는 그 알리지, 아, 패턴보다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건 지금 알리지 EX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알리지 뭐 EX. 예, EX라고 써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객체입니다. 쓰고요. 그럼 여기다가 rgex.test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시죠? 테스트를 하시는데 to 오브젝트 뭘 id에 들어오는 거 요 id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to 오브젝트에서 id를 쌍따개 지우고 여기다 id를 쓰는 거죠. id 별류 값을 가져옵니다. 되시겠죠? 가져오시고요. 그 가져왔을 때 이게 느낌표라는 건 패턴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패턴에 맞지 않으면 여기 뭐뭐가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쓴다. 그러니까 아이템 부분을 여기다 대에다 붙이는 항목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띄어서 그냥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내용이죠. 역슬래시 쓰시고요. 여기 내용입니다. 이내 을로 그 여기다 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으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어서 분리시켜 주시고요. 플러스 두 개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MSG를 넣는 거죠. MSG를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포커스는 ID 쪽으로 가면 되고요. 들어오는 ID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ID 리턴 펄스를 하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 리턴 펄스 그 여기 if 문장에 밖으로 빠져나가면 맞는 경우니까 return true를 하십니다. 이렇게 return false나 return true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regular expression이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폼에 해당되는 거 있어야 되고요. 됐죠? 그 정규 표현식을 체크할 때에 요거 체크하는 것이 요게 지금 이제 여기 레로이 스페셜에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지우시면 돼요. 자 패턴 체크를 하는데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지만 우리가 만든 건 정말 아깝긴 해요. 그죠? 네, 아깝긴 한데 과감하게 지우시고요. 그래서 if 문장 쓰시고요. 가로 열고 느낌표 쓰시고요. 체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 다음에 폼 뭔을 만들었지? 체크 알리지 라고 써놨죠. 체크 알리지 그래서 알리지 쓰시고요. 가로 열고 얘네들 거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맨 처음에 아이디를 집어넣습니다. 타이틀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콤마 아이템의 항목 이름 여기는 제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은 저희가 이제 알리지 언더바 타이틀에 해당되는 정규 표현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메시지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알리지 언더바 타이틀 언더바 그 다음에 MSG 메시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게 쉽네. 새로운 게 있으면 여기다가 계속 추가하시면 돼요. 이메일 레귤러 그러면 알리지 이메일 쓰시고 이메일 쓰시면 되고 뭐 핸드폰 연락처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작성해서 계속 추가 시키시면 돼요. 지금 타이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으니까 테스팅 해보셔야 되죠? 예, 테스팅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테스팅 하실 때는 그 F4키 누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은 그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 F5 키를 누르라고요. 컨트롤 F5
눌러주시고요. 됐죠. 등록 누르면 맨 처음에 비어 있습니다가 나와요. 비어 있으면 제목을 두 자만 쓰시는 거예요. 두 자만 쓰시고 나머지는 써야 돼요. 써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작성자도 잘 쓰셔야 돼요. 네, 김빔 이렇게 써가지고 뭔가 있어야 돼요. 등록 누르시면 제목이 패턴 글자에 맞지 않는데 세자 이상 열자 이내로 이제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오시죠? 확인 누르시면 이쪽에 커서가 가게 되고 지금 현재 세 글자밖에 안, 두 글자밖에 안 썼기 때문에 메시지가 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게시판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여기도 이제 그 응응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얘도 이제 패턴이 맞지 않은데 패턴 여기 아 요거 저거는 저거는 이거 썼네요. 요거 게시판은 아직 적용이 안 했고 타이틀만 지금 제목만 지금 변했습니다. 게시라고 등록을 하시면 타이틀 부분만 제목 패턴 제목 부분만 지금 아까 전에 함수를 써가지고 적용을 했죠. 적용을 해서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아 이거 쓰실 때 그 요렇게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return false 쓰셔야 되네요. return false를 안 썼어요. return false false 써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전달하지 않고 진행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폼에 보시면 return false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아까 안 썼다가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예, 그럼 이제 되게 편하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입력 데이터 할 때 이제 이런 것도 싹 지우실 수 있어요. 싹 지우고요. 이제 리턴 펄스도 지우시면 됩니다. 지금 패턴까지 전부 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의 패턴을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컨텐트죠. 컨텐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라이터입니다. 라이터고요. 제목이 아니라 여기는 내용이고요. 내용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입니다. 작성자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는 타이틀이 아니라 알리지 언더바 컨텐트죠. 컨텐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여기 이름이 좀 틀려요. 작성자인데 여기 네임이라고 썼어요. 네임 언더바 케어로 썼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임 언더바 케어 썼습니다. 메시지도 네임 언더바 케어 언더바 메시지 name, underbar, kr, underbar, msg.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만들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는 되게 편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다시, 여기 오셔가지고, 컨트롤 F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누르면 비어있다 나오는 거죠.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제목을 두 글자만 쓰시고 여기도 몇 글자 이렇게 두 글자 쓰시고 안 맞는 걸 쓰시면 제목 패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세자부터 열자인으로 쓰셔야 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고쳐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게시판 세 글자를 쓰시고 등록을 누르면 내용이 안 맞아요. 세자부터 열자까지 사용이 되고 여기다 뭐 쓰시면 되고요. 작성자 패턴이 안 맞아요. 한글로 두 자 이게 요거 한글이긴 한데 두 자인데 이런 거 말고요. 자음이 있는 한글 조금 더 공유를 해도 돼요. 그 자음인 한글, 자음 모음으로 된 한글, 이렇게 글로 세던 거. 그 두 자 이상 십자 이내, 공백을 제외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이제 드디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리턴 펄스 뺐습니다. 맨 마지막. 그래서 넘겼어요. 실제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 글자가 그렇게 길게 쓰지 않고 짧게 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두시면 되게 편하다. 이해되시겠죠?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